안녕하세요.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이 출시가 되고 많은 아이패드 유저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에서 맥용 파이널 컷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간단한 사용 설명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패드 파이널 컷에서 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어드롭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에서 팟컷을 열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스크린이 프로젝트 창이 나오는데 여기 미국 튜브 프로젝트를 한번 옮겨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내보내기 탭을 열고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 후 프로젝트 옵션이 나오게 되면 모든 미디어 포함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영상 클립이나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면 이 모든 미디어 포함이 ON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어드롭 옵션과 파일의 저장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에어드롭으로 파일을 맥으로 옮겨줄 수가 있고 아니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에어드롭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일 전송되는 것만 확인하면 아이패드에서 할 일은 이젠 끝난 거예요. 파일이 잘 옮겨졌는지 확인을 한 후 맥에서 파이널 컷을 열고 윗부분에 있는 메뉴에서 파일, 아이패드용 팟컷 프로젝트를 열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으로 가지고 올 경우 대부분 다운로드 폴더에 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이패드용 팟컷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해야 하는데 저는 모든 라이브러리는 동영상에 넣어 놓기에 그곳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고 저장을 하면 왼쪽에 미국튜브라고 맥용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가보면 여러분이 아이패드에서 사용했던 영상, 오디오, 프로젝트까지 다 있기에 계속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파일을 여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운받으신 프로젝트 파일을 간단하게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클릭을 한다고 해도 라이브러리 저장 공간을 설정해서 맥에서 사용하는 팟컷으로 변환 및 저장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팟컷에서 아이패드에서 편집을 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맥북 프로에서 편집을 하다가 아이패드 파이널 컷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아직은 출시가 된 지 며칠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을 애플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해요. 아이패드나 맥에서의 파이널 컷 사용 범위가 정말로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올해 아이패드 파이널 컷 출시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패드 유저들이 더더욱 많아질 듯 합니다. 저부터도 아이패드에 자동적으로 손이 많이 가고 지금부터 조금 더 사용 횟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해요.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